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전통과 예술이 살아있는 광주 양림동에 한 지역 작가의 마을 미술관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의원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한의원 작가님의 개인 미술관입니다. 이곳의 미술관을 개관하신 이유는 유년 시절부터 대학 졸업하실 때까지 양림동에서 쭉 이렇게 거주하셨고, 그래서 여기를 마음의 고향으로 항상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개관하셔서 좀 이렇게 살아있는 예술 공간, 또 이렇게 가장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가장 낮은 미술관을 지향하시고 계셨는데, 이 자기 개인 미술관을 개관하심으로써 이렇게 고향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문화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 테이블이 있는데 누구라도 들어가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자 양쪽 벽면에 한의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에서 한의원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의원 작가의 작품 하나하나에서 나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쉼을 얻고 갈수 있는 장소로 손색이 없는 양림동 한의원 작가 미술관이라 생각합니다. 넓은 장소는 아니지만 고향의 품 같은 공간에 한의원 작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언제라도 미술관을 찾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고 받아갈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합니다. 에서 제 친구분이 올려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차일피를 미루다가 오늘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양림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차한 잔의 여유를 찾아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뜻깊은 장소라 생각합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